예, 얼마 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요. 이제 생각만으로 AI가 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쥐한테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것을 내 분석을 통해서 영상으로 변환을 했는데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기술에 대한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고요. 지난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듯이요. 비디오 유틸 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FFmpeg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템포럴 킷 영상에서 보면 FFmpeg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죠. 그래서 설치를 했었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그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필히 설치하시고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두 개는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이미지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만, 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런 문구가 보이게 되면 뭐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CMD 창에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따가 시연할 때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영상을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령어로 FFmpeg를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예시와 같이 문구를 적는 건데요. 보면 이 뒤에는 시작 시간을 의미하고요. 여기 예시와 같이 1초부터 나는 영상을 추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 길이가 되겠죠. 1초에서 시작해서, 즉, 1초만 영상을 뽑아보겠다. 영상에서 이미지를 뽑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동영상 이름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C 드라이브에 테스트라는 영상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트인데 10프레임으로 뽑을 겁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 해상도 있죠? 출력 해상도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구는 그대로 적고, 이미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C 드라이브에 저는 아웃풋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이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이미지를 뽑아주겠다라는 명령어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퍼센트 같은 경우는 연속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D라는 것은 디지트의 약자로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파일을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보기를 통해서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영상 추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이 문구를 집어넣고, 자, 아까 보셨듯이 프레임 레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를 넣는 거죠. 이젠 반대죠.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었고요. 이 부분은 그 화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최고의 화질로 뽑아줘라. 그런 식으로 이 문구를 넣어준 것이고요. 영상 만들 경로는 제가 C 드라이브에 Move Output이라는 그런 폴더를 만들었고, 이 안에 영상을 담아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예시로 같이 보실게요.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 영상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을 이미지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찾기에서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C 드라이브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 줄게요. 똑같이 입력을 할게요. 그럼 FFmpeg 넣고 SS 그리고 시작 시간. 시작 시간은 똑같이 해 줄게요. 0t 그다음에 영상은 한 2초로 뽑을까요? 2초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1초부터 시작하니까 3초까지의 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영상에 대한 경로는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 뭐 짧기 때문에 복사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이 영상 파일명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장자명까지 해서, 그다음에 R에서 10프레임으로 뽑아보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1920 1080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문구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자, 이게 0을 해놔서 지워서 할게요. 네,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경로 나오게 되죠. 어차피 이것도 짧아서 복사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경로가 길다 하면은 이렇게 이용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르세라핌, 그대로, 자, 이렇게 연속되는 숫자, 퍼센트 넣어주고, 디지트, 하나 넣어주고,
PNG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좀 길죠? 네. 네. 금방 됩니다. 자, 아프 폴드에 금방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22개의 파일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미지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정말 이 FFmpeg를 이용하면은 굳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들어가서 뭐 변환하고 그러는 과정이 필요 없겠죠. 어떤 영상을 이미지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명명한다고 했죠. %1234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추출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템포럴 킷 영상에서 60장에 대한 아쉬움 그런 거를 토로하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풋에 넣어놨거든요. 61장 넣어놨는데요. 변환한 이미지입니다. 네, 이거를 바로 영상으로 바꿔볼 건데요. 자, 똑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창 열어놓고요. FFmpeg -R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15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자, 이 인풋에 경로를 넣어주면 되겠죠. 옆에 복사해줘가지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그 파일 형식을 따라줘야 돼요. 인풋으로 시작하고 있죠. 파일명이 인풋이고 연속된 숫자 퍼센트 넣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숫자의 자릿수가 두 자리죠. 00부터 60까지. 네, 그래서 표기 형식이 %02D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세 자리로 되어 있다 하면은 03D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써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실 때는 그냥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되니까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넣을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movie output이란 폴더를 만들어 뒀습니다. 네, 여기다 만들어 줄 건데 경로를 복사를 해주고 여기다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일명은 내가 원하는 파일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철자가 잘못되었네요. 한번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 변환 과정을 위한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럼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안 되네요. 잘못됐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니까 아, 여기에 공간을 뒀네요.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문구를 이렇게 넣어 둘게요. 네, 그럼 바로 변환이 됐죠. 그죠? 내가 원했던 파일명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영상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아, 네, 잘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서 이제 15프레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초가 만들어지고요. 네, 만약에 이 문구를 30으로 하게 되면은 2초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60으로 하게 되면 1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네, 이 프레임의 숫자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그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걸 1번으로 하고요. 똑같이 문구만 바꾸면 되니까 자, 6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구 그대로 60으로 바꿔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이거 1 붙인 거는 15짜리였고 60짜리는 자, 빠르게 흘러가죠. 그죠? 자, 보면 1초짜리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1초짜리 영상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한 길이 조정도 가능하니까 문구 변경을 통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이미지 영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영상을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 파일 같은 경우가 순서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형성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릿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릿수를 이렇게 맞춰줘야지, 영상을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 화면으로 왔고요. 아까 설명한 화면 그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쪽에 좀 몰아놓고 해볼게요. 네, 이 기능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은 만질 거는 없고요. 자, 먼저 똑같은 기능입니다. 먼저 익스트랙트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영상을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영상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아까 C 드라이브에 영상이 여기 있었죠? 그럼 여기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일명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까 FFmpeg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60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네, 그리고 생성될 이미지 파일명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이 문구는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7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풋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아웃풋에 폴더를 만들었지만 따로 나오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경로 복사를 해줘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파일명이 7자리로 된 이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것도 동일해요. FFmpeg랑 동일한 형식으로 되는 거고, 그게 깔려 있어야지 이 확장 프로그램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243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죠. 자, 그럼 역으로 이제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꿔보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컴바인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 폴더는 다르죠. 이 파일들을 사용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 그대로 가고, 이 파일 형식을 좀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인풋, 그 다음에 연속된 숫자 02D.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이미지를 각각 읽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는 경로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오투로 한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네. 여기 이름은 내가 정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60프레임에 대한 1초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처음이 사실은 어려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껌으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비교 영상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가져왔고요. 템포럴 킷 영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하고, 오늘 살펴본 FFmpeg 만든 거, 그 다음에 비디오 UT를 사용해서 만든 거,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차이는 이건 20장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이두 개는 60장 가지고 만든 영상임을 참조해 주세요. 네, 틀어볼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사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또 영상을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툴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개의 섹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